여기에다가 임시치즈는 치즈대로 또 고소하고 풍미가 좋으니까 이게 두 개가 뭉쳐지면 맛이 없으면 맛이 환상이죠.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게 보통은 우리가 그냥 떡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요거 보시면 지금 보이세요? 그냥 올라오죠. 이게 치즈입니다. 어머나, 치즈가 세상에. 이렇게 줄줄줄줄줄 흐를 만큼 이렇게 와. 치즈가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치즈 뚝뚝 폭탄. 떨어져요. 치즈 폭탄이죠. 이래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쭉 늘어지니까 아마 보면서도 어머 무슨 치즈가 저래. 이게 뽕긋하게 나오면서 너무 신기한데 자꾸 먹고 있어요. 이건 너무 보세요, 재밌어요. 부기님. 이게 얼마나 치즈가 늘어나는지 한 번 더. 이렇게 늘어나요. 술탁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렇게 길어지니까 와 어떡해. 진짜 진짜 고소하고 거예요. 담백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입산 치즈 모조 치즈랑은 확실히 다른 그 임실 치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임실 그 치즈 축제도 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축제장에 가면은 이런 떡 몇 개씩 몇천 원씩 하거든요. 실제로 이 떡 같은 경우는 그냥 드시면 약간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네. 풍미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집에 혹시 조청이라든가 혹시 네. 꿀 같은 거 있으시면 요거 살짝 찍어 드시면 진짜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치즈의 그 고소한 풍미에다가 찰떡 같은 쫀득한 느낌 여기에다가 달콤한까지 들어가면 이게 요즘 말로 하는 단짠단짠 고 아이템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맛있고 이렇게 맛있게 즐겨보시는데 네. 오늘 치즈떡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고구마떡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고구마까지도 보시면은 진짜 달콤한 고구마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래요. 지금 이게 고구마 앙금입니다. 이 정도로 풍부하게 써놨기 때문에 고구마 앙금이 그대로 씹히는 느낌 네. 그러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서 먹을수록 맛있죠. 이 달콤한 느낌 때문에 저는 솔직히 치즈떡도 맛있지만 완전 반했거든요. 요거는 차라든가 커피에 즐겨 드시면 진짜 좋고 네. 저희가 오늘 떡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치즈 스틱을 아예 한 봉 통째로 더 넣어드릴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아이들 패스트푸드점에서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건강하게 임실 치즈로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드시는 것도 맛있는데 네. 집에서 드실 때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음? 하다못해 우리가 떡볶이 쓸 때 일반 떡 말고 치즈만 살짝 들어간 요 치즈떡만 아우. 바꿔도 엄청나고요. 네. 그리고 닭갈비 같은 거 할 때도 집에서 요즘 닭갈비 팩에다 파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깨만 살짝 뿌리고 그다음에 파송송송송송송 보기만 해도 끝내준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닭갈비집 가면은 떡살이 추가해야 돼요. 맞아요. 안쪽에 보면은 치즈도 얼마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끊기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를 오늘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임실로. 일단 음식에 대한 활용도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드셔도 너무 맛있지만 네. 활용도도 끝내주고 오늘은 조건도 보시면 일단 치즈떡이 8봉이나 가요. 이 유명하다는 임실치즈를 쓴 모조치즈가 아니라 자연치즈로만 구성을 해서 지금 8봉이나 챙겨드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달큰하면서도 차랑 따뜻한 차랑 너무너무 궁합이 좋은 이 고구마떡도 두 봉 챙겨드리고요. 여기에다가 치즈스틱까지 같이 챙겨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총 11봉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